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편집자 겸 제 친구인 설이랑 같이 캠핑을 한번 다녀왔었는데 그 캠핑이 너무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재밌었고, 물론 맛있는 요리도 많이 좀 안 갖고 왔다. 배 터지게 먹는 게 또 캠핑이라서 그래서 좋은 것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 캠핑이 너무 좋아져서 나도 하고 싶은데 계속 친구를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나도 좀 장비를 조금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장비의 가격들이 비싸고 또 인기가 많은 시즌에는 이거를 꼭 한 번에 다 구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하나하나씩 구매를 해서 모아서 이만큼 캠핑 용품을 털어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박스채로 그냥 가져갈 수가 없어서 일단 언박싱은 해서 차에 싣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스를 까면 좀 부피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크고 많네요. 장비 사고선 첫 캠핑인데 눈밭은 좀 나름대로 운치 있고 좋지 않습니까? 남자 셋이 하는데 오우씨 추워. JJ의 첫 캠핑, 지금부터 이 장비들을 설치를 하면서 리뷰를 동시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JJTV 구독 플리즈. 사실 지금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저희 평일날 와가지고 자 광활한 돼지 날짜를 잘 잡은 것 같아. 추워서 좀 그렇지만 자 갑시다. 캠핑할 때 꼭 필요한 거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 텐트. 네. 그렇죠, 그걸 갖고 있습니다. 제드 O2 듀얼 팔레스 3웨이 오토 캐슬 그레이색. 많이 유튜브로도 찾아보고 검색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정말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단은 조립하고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혼자 한번 만들어 봐야 돼. 그래야지 다음부터 또 혼자 하지 멋있게. 자, 동영상 보면서 차근차근 해볼게요.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건담 조립 많이 했어. 건담 빠라바라밤. 터프 텐트를 뭔가 그럴싸해. 도와드릴게요 그냥. 아니 이거를? 처음이라 그렇지. 이거 끈을 여기 열어서 손잡이 있잖아 거기다가 감싸가지고 와서 문 닫는 사람이 있어. 밖으로 빼고 문 닫으면 일단 고정은 될 거거든. 와우, 이런 쉬운 방법이. 자, 오늘의 두 번째 제품 팩을 때려박는 망치입니다. 요것도 구매를 했어요. 가격은 얼마인지 제품명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와, 아, 저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힘들었다. 오늘 한 게 아직 이거밖에 없네? 땅이 얼어서 안 박혀요, 지금. 그래서 요 두꺼운 녀석으로 강철 팩 20cm짜리. 확실히 그냥 텐트에 딸려온 것보다는 더 두껍고 튼튼해 보이니까. 갑시다! 자, 여러분 캠핑은 너무 추운 날은 안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추운 건 버틸 수 있는데 팔이 아프네. 그냥 이렇게 잘 되는 걸. 어? 대각선이 반대로 꽂혀야 돼. 네. 아, 요거다. 아, 요런 시선은 편하다. 이것도 혼자 한번 만들어 봐야 돼.
쫄쫄하게 해놓습니다. 처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장작 2시간에 걸쳐서 도움을 받아서 텐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크기가 되게 압도적입니다. 트렁크가 열리고 나서도 공간이 이만큼이 더 있어.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자, 내부로 들어와 보세요. 여기에 누워서 한 명이 자고, 여기서 한 명, 두 명이 자고, 세 명이서 같이 자는데, 한 명이 여기 나와서 그냥 텐트에서 자버리면 뭔가 함께하는 느낌이 괜히 섭섭해요. 아, 근데 뭔가 함께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 같은 울타리 안에서. 이 설치하는 과정까지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해놓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잘 산 것 같아요. 솔직히 좀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뭐 두고두고 오래오래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스커트 부분이 하나 바깥쪽에도 하나가 더 있어요. 이중으로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구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끝에를 여기를 체결해주면은 바람막이가 이중에다 삼중으로 될 수가 있어요. 뭐 여는 텐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안감이 모기장이고 바깥쪽에는 이런 그냥 그 재질 그거 텐트. 창문을 쫙 열면은 여름에는 개방을 해놓고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팩을 박아두고 껍질을 갖다 이렇게 그냥 딱 껴놓으면 체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손쉬웠지만 어차피 팩 박는 게 어렵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거는 좀 그냥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에요. 텐트 자체는 세련되고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놨는데 이런 부분이 진짜로 이게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벌써 여기는 또 찢어져 있고요. 재봉틀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잘린 것 같은데 다 마음에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하지 않아? 왜? 제가 처음이어서 그렇지만 설치가 완전하게 쉽지는 않다는 것. 근데 이거는 뭐 원터치 텐트가 아니면은 엔간한 텐트들은 다 그래도 어느 정도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네,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제품은 요 녀석입니다. 아까 제가 저기서 얘기했잖아요. 야전 침대 펴놓을 수 있다고. 캠핑 폴딩 베드입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쳐져 있는 걸 보고 직접 만져보고 앉아도 보고 그러고선 구매를 했습니다. 펴지네. 이게 삼지창처럼 이렇게 부채처럼 이렇게 펴지네. 얘를 돌려 펴. 어렸을 때 건담 조립하듯이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100kg까지 하중을 견딘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얼마나 편한가 한번. 어우, 안정적이에요, 꽤? 어우, 이거 생각보다 편하네? 직접 보고 그냥 빨리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냅다 사버렸습니다. 이거 사실 좀 충동적으로 샀어요. 그래도 잘 쓰면 되는 거죠? 좀. 차 안에서 자려고 이불을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 겁니다. 자충식 에어 매트입니다. 자충의 뜻이 자동으로 충전이 된다. 그냥 가만히 두면은 내가 바람 분 것처럼 갑자기 훅 하고선 보여드릴게요. 펼쳐보겠습니다. 후루루루 말려있는 녀석을 이렇게 해서 펼쳐주고 밸브를 풀어버리는 순간 자동으로 공기가 찬다고 합니다. 풀어볼게요. 천천히 부풀어 오릅니다. 이거 밸브를 다 열어놨는데 아직까지는 다 부풀지 않아요. 한두 시간 지나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 되긴 되네요. 지금 저희 이거 해놓은 지 지금 1시간 반 정도는 지났거든요. 근데 처음에 비해서는 공기가 어느 정도 들어와는 있는데 이걸로 절대로 푹신하다고는 느낄 수가 없을 것 같고 사람이 조금 불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영하의 날씨다 보니까 안에 있는 스펀지까지 얼어가지고 부풀지 않는다는 느낌도 좀 들었던 게 제가 이때는 입으로 불어서 매트를 빵빵하게 더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다음날 제가 자고 일어나서 바람을 빼면서 가만히 냅둬보니까 꽤나 부풀어 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충 매트 같은 경우에 기능은 하는 것 같은데 날씨가 너무 추울 때는 입으로 불던가 하는 조금의 수고로움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이 녀석입니다. 베개가 사실 저기 위에 있긴 하지만 저는 편안한 베개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에버레스트 트래블 온 롤업 메모리 폼 베개인데 이동할 시에는 이렇게 꾸기꾸기꾸기 아니면은 동글동글동글 말아가지고 하면 되고 이제 펴놓으면은 두루루루루 이따가 펴질 거예요. 집에서 쓰기에도 저는 괜찮은 사이즈예요. 그렇게 큰 베개보다는 이렇게 뭔가 있잖아요. 예, 그 어깨에 쏙 들어오는 그런 느낌. 그냥 일반적인 베개예요. 근데 보관하는 가방까지 깔끔하게 주니까 여행용으로 캠핑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두 개 샀습니다. 아, 그리고 처음에 기본으로 된 커버는 요거를 주는데 요거 약간 그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호텔 가면은 그 맨질맨질한 보들보들한 그런 느낌의 커버도 같이 들어있고 주머니까지 괜찮은 구성이야. 에어매트만 깔고 자기 좀 그래요. 뭐 이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춥잖아. 김 나오는데 영하 6도인데 지금. 마약 침낭 구스 거위털 캠핑 백패킹 경량 사계절 삼계절 봄
그런 제품인데 허리가 추천을 해준 제품이거든요. 두께를 제가 원하는 만큼 조절을 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꽤 두껍게나 넣어서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겨울에는 또 두꺼운 게 필요하다고 겁을 주길래 두꺼운 걸로 사버렸어요. 근데 겁을 준 게 아니고 진짜로 추워 지금. 보관하는 가방이고요. 이동할 때 쓰시면 되겠고, 90년대 유행하던 반짝반짝한 비닐 그런 느낌의 그런 패딩? 어, 이거 완전 따뜻할 것 같은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를 이렇게 해서 받아주면서 베개 같은 거 하나 딱 베고서 이러고 자면 돼요. 아이씨 추워, 말 걸지 마. 이러고선 자요. 차, 문 양쪽으로 다 열어놓고 뒤에도 열어놓고 이랬는데도 괜찮아. 패딩 입은 것만큼 그 이상 패딩보다 더 따뜻해 이게. 열면은 여기를 아예 그냥 싹 다 오픈을 해버리고 이불처럼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두 개가 있으면은 지퍼로 연결을 싹 해서 이렇게 딱딱딱 해놓으면은 물에서 들어가서 꽁냥꽁냥 모드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지어냈는데 아무튼 다음 거 갑시다. 이거는 에어로 놓는 베개거든요. 지금 이게 얼어서 그런지 바람이 지금 어우씨 안 들어가고 아무튼 들어갈 겁니다. 침낭 살 때 같이 껴서 줬어요. 설명해야 되는 거였나? 해야 좋지. 자, 이번 제품은 겨울철 캠핑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바로 그 제품. 등유 난로입니다. 아, 이거 근데 예약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한 달 넘게 걸렸어. 원래는 한 2주면 오는 거였는데 받기로 한 날 또 문자가 왔어. 언제 더 늦어질 것 같아서 거의 한 달을 기다려서 받은 난로입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고가형 제품은 난로가 그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늘어. 죽었다가 다시 늘어. 그래서 보관에 더욱더 용이한데 가격이 조금 더 비싸. 근데 제 차는 좀 큰 차예요. 그리고 접히는 게 구하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큰 녀석으로 샀는데 여러분들 이거 사실 때는요 커버를 함께 구매를 하시거나 커버를 하나 맞추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차에 그냥 이대로 싣고 오니까 삐걱삐걱삐걱삐걱 소리가 들으면서 그치? 네, 그런 소리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가 있으면 좀 덜하지 않을까. 보시면은 뚱땡이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갑니다. 등유 난로를 피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등유가 있어야 되는데 등유를 담을 수 있는 통이 있어야겠죠. 오늘 아침에 그냥 생활용품 마트 가서 5,000원 주고 그냥 산 거예요. 그 등유통 주세요 하면은 주는 거. 조금 더 예쁜 제품 그런 것들 인터넷에 많더라고요. 서리도 막 각진 거 막 저런 빨간 거 막 쓰고 그러던데 사실 저도 사고 싶었습니다. 제가 주문을 했는데 갑자기 품절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깜빡하고 주문을 안 하고 있어. 오늘 아침에 급하게 딱 가니까 저런 거 한 2만원 막 만매천원 한다면 5천원. 하..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그렇지. 아 그냥 등유난로랑 똑같구나. 손이 시려갖고 발이 시려갖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려놔야지 밑에서 다 젖어있는 상태에서 올라와야 돼. 이렇게 난로를 켰는데 좀 이따가 이제 가지고 텐트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촬영이 모두 끝나고 해가 저물어서 텐트 안에다가 난로를 들여놨는데 이날 날씨가 엄청 추워가지고 막 엄청나게 뜨끈뜨끈하고 텐트 안에서 패딩을 벗고 있어도 따뜻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안에서 패딩을 입었을 때는 굉장히 훈훈한 느낌을 가져다 줬고 잠잘 때 추워가지고 못 잘 정도 이 정도는 안 되게끔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캠핑을 다녀온 날처럼 영하 10도 밑으로 더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날씨가 풀렸을 때는 더욱 따뜻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이게 외형도 나름대로 깔끔하게 생겼기 때문에 집에 거실에서도 종종 사용해도 될 것 같고 건전지로 간편하게 점화가 되니까 들고 다니면서 다용도로 또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거는 캠퍼분들에게 익숙한 근데 캠핑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을 법한 캠핑 하시는 분들은 구이바다라고 부르더라고요. 코베아 거고요. 3웨이 빈티지 바베큐 가스그릴 미디움 사이즈. 아무튼 자 열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샀는데 인터넷에서 캠핑이 너무 이게 유행을 타가지고 이것도 구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거를 막 9만원 10만원 주고 사는데 아니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8만원 때인걸 바로 그냥 냅다 집어와버린 그런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요 녀석을 놓으면은 냄비를 올려놓고 가스 버너 용도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구워 먹고 싶어 그러면은 요걸 내리고 요거를 짠 하고 올려요. 불판 위에다가 고기를 또 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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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콕 딱
그렇게 구워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요 녀석을 올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모양이 익숙하시죠? 꼬치 같은 거 위에다가 딱딱딱딱딱 올려놓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다가 기름이 밑으로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짜란! 기름을 뺄 수 있는 판이 또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요거를 그냥 올리면요 또 냄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막 전골 같은 거 해서 먹고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은 되게 기다리는 재미도 있겠죠. 짠 하면은 김이 모락모락 날 거고 그리고 고기를 만약에 구워 먹는다 여기다가 근데 옆에가 보라 그래가지고 그 목욕탕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종이 착착 하고선 자 요거 여러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사할 때 쓰는 그런 박스 단프라 박스라고 합니다. 이름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얘기를 해드려요. 아무튼 이렇게 보관이 용이하다. 이거는 굳이 캠핑이 아니어도 저 먹방할 때도 종종 쓸 것 같아요. 잘 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장만을 해왔습니다. 아 너무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산 게 많은가? 아 진짜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뭐 광고를 받거나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역시 창고형 대형마트는 코스트코. 이거는 편집하지 말고 넣어주세요. 홀딩 릴렉스 체어. 캠핑장 오면은 그냥 10중 팔고 다 그냥 경치 보고서 가만히 그냥 멍 때리는 거거든요. 멍을 때리려면은 의자가 편해야 돼. 제가 사고 싶었던 의자의 기준은 머리까지 닿느냐 안 닿느냐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목 부분이 또 여기서 끊기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된다는 자체가 이 의자는 됐구나. 사실 인터넷에서 릴렉스 체어 찾아보시면은 더 저렴한 가격에 더욱더 편한 제품들도 찾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마트에 간 김에 업어왔다. 그래서 이거를 또 두 개를 장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리가 이렇게 있고 부직포도 있어갖고 탈착을 시켜가지고 맥주가 딱 들어가면은 알맞은 사이즈로 이렇게 경치 딱 보고 딱 마시고 딱 이렇게 해서 경치 딱 보고 손 시려. 자 다음 거 갑시다. 자 다음 제품은 캠핑장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코드릴 돌돌이라 그러죠? 그것도 하나 샀습니다. 바로 코드 따자 이거 돌돌돌돌돌돌 이렇게 해서 안쪽에다가 다들아 근데 아실 거라. 자, 다음 거는 요거 쓰레기 봉투를 거는 그거래요. 이런 식으로 쓰레기 봉투를 여러 개 걸어 놓고선 여기에다가는 무슨 쓰레기, 여기다가는 무슨 쓰레기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 같은 게 막 섞이고 이러면은 캠핑장에서 분리수거하기 되게 막 까다롭고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해야 되는데 미리 나눠 놓으면은 가서 버릴 때 굉장히 수월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허리가 캠핑하는 걸 보고 산 게 요거 말고 또 있어. 이거는 텐트 안에다 걸어놓고 써도 되고 밖에다가 걸어놔도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걸어가지고 설거지를 한 다음에 물기가 남아있잖아요. 햇볕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물기를 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설거지통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수세미를 보관을 하고 여기에 이제 설거지할 것들을 놓고 설거지를 바로 이렇게 해서 들고 가서 뽀글뽀글뽀글 설거지를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스탠리 워터저그입니다.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데 겨울에도 꼭 얼음이 섞여 있는 음료나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그런데 한여름 이제 쨍쨍한 때 캠핑 출발하는 날 아침에 얼음을 넣어놔도 다음날 캠핑 끝날 때까지 이렇게 흔들면 얼음이 남아있는 극강의 보온력을 자랑한다고 좋은 제품이라길래 샀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사서 또 구매한 게 뭐냐면은 나무로 된 워터저그 전용 받침대. 여러 가지 스타일의 여러 가지 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합판으로 된 요 녀석으로 딱 끼워. 여기랑 여기랑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세워놓고 이 워터저그를 이렇게 해서 거치해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 나는 그래도 테이블을 하나 깔아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쏙 끼워줘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방 가격이 5,000원인가 더 붙었어요. 가방까지 같이 구매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품은 홀딩 테이블.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게 있어요. 제 여자친구가 사준 건데 지난번에 캠핑을 한번 가보니까 테이블이 낮으니까 이러고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하나는 좀 크게 있으면 요리할 때도 편하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샀는데요. 제가 이거를 산 이유가 높이가 이거랑 괜찮더라. 내가 여기까지 나와서 뭐 먹방을 찍을 건 아니지만 뭔가 먹방하기에도 괜찮은 높이고 테이블은 굳이 안 쓰시는 분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저는 큰 테이블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샀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런 거 튼튼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녀석은 무엇이냐? 캠핑 화로대. 불멍을 위한 그런 도구입니다. 조립을 하면은
자, 요런 식으로 조립이 되는데 장작 같은 거를 이 안에다가 놓고선 불을 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캠핑을 가봤을 때 가장 좋았던 부분이 불멍이어서 이거는 꼭 사야겠다 하고 바로 장만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구매를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카메라 촬영하고 있는 서리가 선물해 준 고기를 꺼 먹으려면은 구이바다 좋지만 아, 이런 불판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네. 아, 요런 소리가 나는 요런 짱짱한 철판, 불판 요런 거에다 구워 먹으면은 또 고기가 맛이 두 배가 되진 않고 한 1.5배 정도 되죠. 더욱 맛이 좋습니다. 아무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리고 이런 거 또 있잖아요. 또 캠핑 와가지고 또 돼지기름 이렇게 싹 내려오면은 여기 가운데 딱 모이면 어때요? 김치 싹 볶아가지고 그거 밥 비벼가지고 짱짱한 다리가 있는데 길이가 두 가지가 있어서 화로대 높이에 맞게 조절을 해서 끼우면 되겠습니다. 말을 덧붙이자면 제일 긴 길이가 3kg짜리 가스통에 해바라기 버너를 딱 두면은 딱 맞는 사이즈가 이 길이에요. 이렇게 해서 무기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지만 불판으로만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벌써 맛있어. 자, 이거는 캠핑용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사무실이 굉장히 추워. 그런데 저 사장놈이 난방을 안 틀어줘. 그러면 어떡해요. 이런 거 하나 갖고 다니면 좀 좋습니다. 약간 전기 매트라기보다는 매트로 써도 되는데 전기 담요로 써도 돼요. 전기 매트인데 담요 스타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보조 배터리 같은 거에 딱 끼면은 아유 사장놈이 난방도 안 틀어주고 이거나 쬐야지 그러고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막 엄청나게 어우 후끈후끈해 이 정도는 아니고요. 어 따뜻하네, 덜 춥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를 주로 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난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때 보조적으로 쓰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솔직히 이거 틀어놔도 간에 기분도 안 갈 것 같아요. 차라리 핫팩이 더 따뜻해. 자, 다음 거는요 캠핑용 전구입니다. 그래가지고 1단, 2단, 3단, 4단 는 없고요. 1단, 2단, 3단까지 이렇게 밝기 조절이 되는 전구고 위에 이렇게 캠핑용이라서 랜턴을 이렇게 걸 수 있게끔 귀엽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실내 등으로 쓰기에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더욱더 좋은 점이 유리가 아니고 실리콘 그런 재질입니다. 만약에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걱정이 좀 덜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5핀 단자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벌레 많은데 여름에 놀러 가면은 요거 켜놓으면 됩니다. 뭔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막 엄청 성능이 뛰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름에는 몸에 막 뿌리는 것도 해야 되고 막 에프킬라도 쓰고 막 이런 같이 막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써야 극대화를. 그래도 근데 목이 물린 사람들이 있어요. 요것도 있으면은 좋다 그래서 허리가 또 얘기를 해줘서 샀어요. 누를 때마다 크리스마스 트리 그거 바뀌는 것처럼 반짝반짝 하기도 하고 반짝반짝 하기도 하고 아 모르겠다 그냥 불 켜놓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깜깜하니까 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껴놓고 반짝반짝 나오게 보면은 줄이 어디 있는지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돌아가자 라고 하면은 안전한데 사실 뭐 맥주 먹고 소주 먹고 이러면은 걸리긴 걸리더라고요. 있어도. 요 녀석은 미니 일산화탄소 경보기. 겨울철에는 난로를 안에다가 틀어놓고 또 창문 슬쩍 열어놓고 뭐 이러고 잘 거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아진다가 삐삐삐삐 울려요. 그러면은 그때 일어나서 환기 빨리 시켜. 그러면은 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JJ가 털어온 컨텐츠에서 평상시에 정말 고민고민을 하다가 하나하나씩 사서 모은 이 캠핑용품들을 한 번에 보여드려 봤습니다. 사실 저는 평상시에 일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고 물론 여자친구에 대한 생각도 이만큼 많습니다. 가끔 가다가는 스트레스도 받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를 어디다가 풀 때가 필요한데 캠핑을 지난번에 한번 갔다 보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핸드폰 폰조차 보지를 않고 캠핑에만 오로지 그냥 뭐 맛있는 게 많아서 그런 건지 아무 생각을 안 하고 되게 즐거웠었거든요. 휴식을 취하면은 또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캠핑을 와가지고 생각을 비워낼 수 있는 이런 좋은 취지의 취미가 생긴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제가 종종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다녀볼 계획입니다. 근데 컨텐츠화해서 제작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취미는 취미로만 가지고 있어야지 일이 묻게 되면은 그게 또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카메라 찍어주고 있는 저희 친구가 캠핑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기 캠핑으로 온 것도 영상이 제작돼서 올라갈 거니까 이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